안녕하세요. 2인조 밴드 폴리아 아모리입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이제 장비 이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걸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아까 노래 연주하다 뭔가 이상이 있었는지 갑자기 제 페달보드랑 앰프가 다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앰프 하나 안 켜졌었는데 회복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2인조 밴드 폴리아모리입니다. 저희 보컬 없이 기타와 드럼 둘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가사가 없는 만큼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생각이 저희 가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노래는 도파민인데요. 짧습니다. 한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았습니다. 아, 이렇게 짧은 노래 왜 만들어 싶었냐면은 저희는 원래 긴 노래, 호흡 긴 노래 막 5분, 6분짜리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아, 요즘 음악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음악 차트에 다 3분이 안 넘어가지고 아, 형나 우리도 돈 되는 음악을 하자. 그래서 2분짜리 노래 만들었는데 여전히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쉽지 않은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 2인조 밴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뭐 있을까요? 해외에는 뭐 로얄 블러드, 트와이스 스트라이프스, 한국에는 뭐 레드시, 요즘에 펜타포트 핫하죠?
전 비욘. 근데 저희는 이제 그들과는 달라요. 저희는 보컬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에 저희 이런 밴드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밖에 이런 노래 들을 사람 없고요. 제가 TMI 하나 알려드릴게요. 2인조 못 봤다 했으니까. 저희는 택시비가 두 배로 많이 나옵니다. 두 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홍대에서 왔는데 인당 한 2만 얼마 냈어요. 아, 만 얼마 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단톡방이 없이 딱 겐톡방으로 끝납니다. 그게 정말 좋아요. 이제 누구 늦니 많이 이제 스케줄 관리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가 이제 2인조 TMI고요. 이제 다음 노래는 저희가 만든 노래 중에서 꽤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미리 정답 알려드리면은 8분의 6박자와 8분의 5박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름도 기류예요. 이제 어떤 기류일지 몰라요.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일지. 아무튼 기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류라는 곡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저는 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가사가 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노래 가사 잘 떠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절대 책임력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사 없는 보컬 없는 밴드를 굳이 왜 만들게 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일 내세우고 싶은 거는 때로는 가사가 이제 상상력을 너무 제한할 수도 있다. 도움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봤는데 사실은 노래를 못 불러요. 저랑 저 친구들도 노래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미련한 목소리를 담자니 우리 기악으로 깔끔하게 끝내보자 해서 이렇게 2인조 결성해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이름 말씀드리면 폴리아모리입니다. 인스타에 폴리아모리 치면 저희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에는 폴리아모리 밴드까지 치면 나오고요. 아무튼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겠지만 다음 곡은 굉장한 대곡이에요. 7분짜리 된 노래인데 이제 파트가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과정 동안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이 3개를 상상해보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폴리아모리였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제가 튜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 이제 저기 드럼 친구한테 이제 제가 튜닝할 때 마이크 넘깁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역시 저 친구한테 마이크를 주는 깜빡해가지고 멀티태스킹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공연 되게 많이 보는데 항상 싱어송라이터 분들 이제 이때가 제일 고역이다 하시더라고요. 멘트 하느니 이제 튜닝 하느니 저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여기 기타쟁이들 계신가요? 줄잡이분들? 보드 혹시 크기 보이시나요? 이걸 저 혼자 들고 옵니다. 미치겠어요. 아무튼 볼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튜닝이 다 끝났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폴리아모리였고 마지막 곡 임연왕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인조 밴드 폴리아모레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